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자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마지막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잡한 이벤트 시스템 구현, 행동 트리 패턴으로 해결하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력 위주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8년차 서버 프로그래머이고요. 웹젠의 뮤 개발팀과 블루홀의 더블 프로젝트를 거쳐 현재 게임비 로열 블러드 개발 스튜디오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MMORPG만 개발해왔고요. 질의 시간에 꼭 발표 내용이 아니더라도 로열 블러드와 MMORPG의 월드 전투 컨텐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 같이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한번 같이 마음속으로 풀어볼 텐데요. 아래 그림들의 공통점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가제트 막는 팔이고요. 두 번째는 멀티 드라이브이고요. 세 번째는 스위스 칼입니다. 네, 한 2초 정도 생각해 보시고 세 그림의 공통점은 만능 도구인데요. 저희가 다룰 복잡한 이벤트 시스템도 만능 도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넣으려고 하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크죠.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이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발표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만능 툴처럼 복잡한 이벤트 시스템 디자인에 AI에서 주로 사용하던 행동 트리 패턴을 사용했더니 효과적이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해결 과정을 통해서 왜 선택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적용 간의 유의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에 넣지 않았지만 이벤트 시스템이 구현이 막연할 때 이 발표가 같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발표를 통해서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참조 자료가 되었으면 하고요. 시니어 분들에게는 파트원 리딩이나 토이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고요. 주니어 분들한테는 좀 더 실용적인 구현 가이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트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지망생 분들에게는 이벤트 컨텐츠에 대한 이해와 하나의 컨텐츠를 구현하기 위한 문제 해결 과정 자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 소개인데요. 차후 이 솔루션에 대한 적합성 검토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문제 해결 과정 모델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 해결 과정 모델이나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실제 적용하고 그 적용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도입 파트가 시작할 텐데요. 도입 파트는 발표 제목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로열 블러드와 이벤트 시스템, AI 행동 트레이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요소에 대한 공통점 및 차이점도 같이 알아봅니다. 네, 로열 블러드는 모바일 MMORPG로 2018년 1월에 출시했고요. 그 성물로 둘러싼 왕가와 마족의 대립에 대한 이야기고요. 뭐 게임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이 정도만 하고 실제 이벤트 시스템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벤트 시스템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벤트 시스템이란 이렇게 단기 목표를 제공하고요. 조건과 액션의 조합으로 이제 일단 적 NPC를 등장시킬 거고 그리고 다양한 무대 장치를 설치 및 작동 제어를 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재미를 만드는 시스템이죠. 만일에 이렇게 목표만 있다고 한다면 업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벤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러한 스위치와 그 무대 장치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실제 로열 블러드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열 블러드에는 일반적인 퀘스트와 다른 돌발 임무가 존재합니다. 일종의 필드 이벤트. 돌발 임무에 소환된 유저들은 다양한 임무 요청을 받게 됩니다. 임무에는 구출, 파괴, 사냥, 치료 등의 목표가 있습니다. 영상은 이벤트가 진행되는 영상이고요. 그 다수의 유저와 시스템은 하나지만 이제 여기 보면 역할에 따라 호위, 기여도를 획득합니다. 파괴, 사냥 등의 영상들이 그리고 자막들이 지나가고 함께한 있는데요. 유저들을 칭찬하여 보상 편집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다양한 돌발 임무를 해결하여 로열 블러드의 세계 평화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로열 블러드 다른 의미로 너무 평화로워서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신 경향의 PC, 로열블러드의 이벤트 시스템은 그렇게 특이한 건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다른 모바일 게임들보다 좀 더 최신 경향의 PC MMO처럼 그 이벤트의 구성 형식을 더 자유롭게 편집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이런 이벤트 시스템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소개한 돌발 임무 영상처럼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여러 시장 모듈들과 결합해서 여러 컨텐츠의 실질적인 게임 컨텍스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벤트 시스템은 범용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유도가 높은 퀘스트의 본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벤트 시스템의 정의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AI 행동 트리 정의에 앞서 간단하게 이 발표 내용에 쓰게 될 동영 그 예제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산태 주먹 그리드라는 처치라는 이벤트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부분에 도입 연출, 그리고 가제 1, 가제 2, 그리고 종료 연출까지 이루어지는 로열 블러드의 일반적인 필드 이벤트로 발표관 이걸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AI 행동 트리인데요. 역시 AI 행동 트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과 활용되고 있는 영상을 확인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단순한 액션에서 벗어나 장애물 극복, 은폐, 추적 같은 복잡한 행동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고요. 실제 헬로2가 가장 유명하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As mentioned earlier, the AI behind the Covenant is reliant on a technique known as behavior. A behavior tree is, well, a tree. (웃음) 네, 이 중요한 영상이 뒤쪽에 있는데 깨지네요. 일단 문을 깨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제 은폐를 하고 이제 유저를 추적해서 공격하는 것까지의 그러한 영상들인데요. 이걸 통해서 그 행동 트리가 어떻게 AI를 작동시키는지 보여드리려고 했던 영상이고요. 다음에 그 중간 말에 보면 행동 트리가 뭐냐고 하면 트리라고 나오죠. 실제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들이 있습니다. 상태 노드와 트리 구성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렇게 순차 흐름 탐색과 분기 흐름 탐색을 모두 지원하는데요. 그 이를 통해서 자유도 높고 동적인 이벤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분야는 지금 게임 AI부터 UAV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활용 분야가 넓은 만큼 이벤트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 트리는 그 MMORPG의 경우 주로 보스 AI나 특수 등급의 NPC에 많이 사용되어 있고요. 관련된 자료들이 많으니까 좀 더 심화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따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도입 파트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조건과 액션을 통해서 뭐 다양한 기능을 작동시킨다는 점이고요. 그 AI 같은 경우는 이제 NPC에는 임무들이 있죠. 뭐 담당 임무들이 있고 그에 대한 임무를 위한 행동 데이터로 구성될 거고요. 그에 비해 에피소드는 하나의 큰 에피소드를 구성하고 그 안에 에피소드를 좀 더 풍족하게 할 무대 장식 구성에 중점이 두게 됩니다. 이 챕터의 중심 주제였고요. 이제 문제 정의로 넘어가서 이제 앞서 이벤트 시스템의 일반 정의를 한번 같이 보았죠. 그래서 이제는 복잡한 이벤트 시스템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왜 설계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한번 이것도 간단한 퀴즈인데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네, 재밌는 게임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 복잡한 이벤트 시스템으로 설계됐을 것 같은 게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답은 길드워2죠. 네, 복잡한 이벤트 시스템 가진 게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도가 높은 게임들이고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위쳐, 스카이림 등이 있을 겁니다. MMORPG로는 지금 보시는 길드워2와 그 다음에 에버캐스트, 와우 등이 부분적으로 포함되겠죠. 그리고 두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유도와 재미는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순수히 시스템적인 입장에서만 접근할 거고요. 다시 기능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이 복합조건 연산 구조라는 것과 분기를 잘 활용해 만든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건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다음 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다이어그램은 조건과 액션 구조로 나타내는 다이어그램들인데요. 이제 막연하게 해석하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하신 RPG 게임들 하나씩 생각해 보시고 뭐 각종 스위치나 연출 요소들은 제끼고 가져와 보상 위주로 해서 이 예를 하나씩 들어보죠. 1번은
금방 생각나실 거예요. 뭔가 킬 카운트를 하고 아이템을 수집하면 보상을 주겠다. 이번도 엔드월 연상 간단하죠. 뭐 사슴과 토끼를 잡아와라. 뭐 가죽 장화와 철을 잡아와라. 이런 것들이 금방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3번부터는 예시를 떠올려보면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먼저 구현도 까다롭습니다. 이 3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조적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렇게 계층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연산자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연산자가 여러 개 있고 조건들이 묶여 있죠. 그래서 여기서 더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조건 A, B가 묶여 있다고 해서 가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일반적인 수학 연산 규칙과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실제 구현하시다 보면 부딪힐 문제들인데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될 사실은 이제 액션 역시 그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 틀이기 때문에 작동 중이란 작동 중 성공 실패 같은 상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조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로 하여금 자유도 표현과 동적인 이벤트를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다이어그램만으로는 힘드니까 저희가 좀 더 상세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동적인 이벤트란 런타임에서 특정 구조 요소를 결정하고 결정에 대응되는 조건들을 같이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세 예시로 보면 더 간단합니다. 답을 지금 올렸네요. 답은 3번이죠. 복잡한 이벤트 시스템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데이터를 보실 텐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벤트 리소스나 무대 장치들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목표들이 제시되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뭐 종료 연출이나 보상 지급을 하게 되겠죠. 이걸 행동 트리 이벤트 데이터 다이어그램으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됩니다. 당장은 구조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스크린샷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요소인 사슴과 거북이 스폰을 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동적인 판단 요소인 인원에 따라서 대상을 다르게 스폰하는 기능을 수행할게요. 그래서 지금 5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5명에 해당되는 이 레라지에라는 보스가 스폰이 될 겁니다. 실제 게임이 지금 3명, 1명, 2명이라면 크롤라스가 그보다 많다면 티아마톤 같은 애들이 스폰이 되겠죠. 그리고 이와 대응되는 조건 구조 연산으로 이런 것들이 처리되게 됩니다. 이 조건은 다양한 조건으로 대체 가능하고 이벤트에 시작할 때 유저들 조건에 의해서 이벤트 구성이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이 구조가 또 자유도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 자유도는 저희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을 거고 이런 다이나믹한 이벤트 구조가 필요하다면 복잡한 이벤트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표를 클리어하면 최종적으로 보상 처리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순차 처리와 같이 분기 진행이 같이 필요할 때 그리고 저희가 다뤄야 될 데이터 양이 너무 많고 진행 단계별 각종 스위치와 그 구성원들의 상호 오브젝트 간의 상호작용을 관리해야 될 때 설계 난이도가 한층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문제 정리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고요. 조건 구조가 복잡하고 순차 분기가 필요하고 제어 요소가 많을 때 거기다가 개발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이제 기획이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수시로 바뀔 때 저희는 시스템 디자인 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때 효과적인 디자인 솔루션은 행동 트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효과적인 솔루션이지 유일한 솔루션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복잡한 컨텐츠는 왜 설계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해당 글이 나오죠. 이게 설계 실패의 결과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특히 게임에서 이벤트나 AI나 스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생명 주기 내내 데이터 및 코드가 같이 성장하고 바뀌어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새로운 기능을 넣을 때마다 이런 정상이 발생됩니다. 뭔가 수정하고 넣으려면 테스트가 필요하고 그 수정해서 넣는 비용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브에서 생각 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뭐 어택 함수가 1, 2, 3이 생긴다든가 던전이 이름별로 그 코드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 요구사항의 복잡성에 따라 소프트 설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챕터는 궁극적으로 이제 복잡한 이벤트 시스템이 실제 어떠한 기능 구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정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자인의 심사숙고해라.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초기 컨셉과 결과가 다르다는 걸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 초기 컨셉은 이러했다라고 미리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실제 해결 방안 탐색을 알아볼 거고요. 앞서 저희는 이제 구조와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봤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건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왜 행동 트리 패턴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될 거고요.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목적과 목표를 잡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잡은 이 목적은 최종적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총 소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였습니다. 최대한 비용을 덜 들이고 구현하는 디자인 모델이 없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서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좀 더 개발하는 동안 덜 야근하시고 덜 주말 출근하고 스위치로 개발할 때 좀 편하게 개발하시라는 목적이고요. 그리고 상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좋은 소프트웨어 요구 조건과 일치하는데요. 특히 뭐 이쪽을 많이 2번, 3번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벤트 시스템을 담당하시면 알겠지만 정말 디버깅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버깅에 유리한 구조를 선택을 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방법들을 탐색했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요. 복잡한 이벤트 시스템에 적합한 개발 방법은 계속 이야기했죠. 그래서 3번이고요. 이 3번에 관련된 내용을 가기까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토타이핑이고요. 뭐 바로 코드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한 컨텐츠의 경우 개발 초기부터 신뢰성 있는 모델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제 적절한 디자인 패턴이 없을 때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 있다면 이 비용은 그 전진적 개발 모델은 비용 총합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모바일 개발이라서 상세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구조 설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죠. 처음에 후반에 들어가서 실제 문제가 드러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은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는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이벤트와 캐스트 시스템을 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지금은 문제점만 이 PPT에 적혀 있는데 툴이 없거나 소수 인원으로 데이터 드리븐 영역에서 뭐 유연성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올릴 때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수의 인원에서는 교육비용이 문제로 대두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이 12명이고 사실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외를 했습니다. 행동 트리 패턴인데요. 네, 보통 디자인 패턴은 그 적합한 패턴을 찾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보통 생각을 하시면 고프의 디자인 패턴을 생각하시는데 디자인 패턴은 고프의 디자인 패턴 외에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디자인 패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I에 특화된 개발 패턴들을 검색한 거고요. 그것은 제가 이전 프로젝트에서 AI를 했던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동 트리 패턴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도입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컨텐츠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조건과 액션 기반으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행동 트리가 가진 로직들이 AND OR 같은 각종 연산자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흐름 제어, 이벤트에 필요한 흐름 제어가 행동 트리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디버깅인데요. 여기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특정 프로젝트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 C 스타일 기반의 순환 라인에 이렇게 집중화된 코드를 디버깅하다 보니까 많이 질려있던 차에 이 행동 트리, 행동 큐 같은 모델을 만났을 때 정말 디버깅의 신세계였죠. 원하는 포인트에 클래스의 디버깅 포인트 찍고 있으면 그쪽을 다 문제가 생기면 그쪽을 찾아서 가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그 이벤트 시스템에 행동 트리 패턴을 잘 도입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행동 트리 패턴의 장점과 디자인 패턴의 장점을 모두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존 사례가 없어서 도입간에 들어가는 시행착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는데요. 적용간에 다루겠지만 실제로 퍼포먼스나 데이터 복잡도 같은 문제들을 이제 적용하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해결 방안
비교이고요. 앞서 했던 모델들을 공통적인 요소만 뽑아서 비교했던 건데요. 역시 디보깅 효율이 가장 좋은 점, 그리고 수정 추가가 가장 좋은 점. 스크립트 언어도 여기는 중이라고 되어 있죠. 스크립트 언어 자체가 스크립트 언어로도 행동 트리를 만들 수 있고 충분한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 최적화 쪽이 스크립트 언어가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더 행동 트리에 비중을 주고 적합성을 고르라고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트의 중심 주제는 역시 정리 내용 이와 같죠. 스튜디오 개발형과 인적 구성, 컨텐츠 특징에 따라서 해당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자면 디자인 패턴이 고프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있으니까 꼭 탐색하시라는 것과 그리고 최근에 게임 프로그래밍 패턴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설계 디자인을 연습하는데 정말 좋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 많이 피곤하시죠? 여기까지가 파트 1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중간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이벤트 요금 명세서를 받았을 때 조건 연산과 분기 흐름이 있어 보인다면 그리고 첫 봐도 디자인이 골치 아픈 것 같다면 행동 트리 패턴이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행동 트리 패턴을 시스템에 적용한다면 이러한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점들도 대두되는데요. 이건 이제 이벤트 시스템에 행동 트리를 넣었을 때만의 단점이 아니고요. 요즘에 그 오픈월드의 게임이 발달함에 따라서 NPC, 등장하는 NPC가 많아져서 최적화 이슈가 항상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리얼 엔진, 뭐 각종 행동 트리가 부착되어 있는 엔진들을 보면 이 최적화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게 튜토리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데이터 복잡도는 AI도 뭐 임무가 많아지면 복잡한데 그에 비해서 이벤트 BT는 항상 그 데이터가 큰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실행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딱 절반 왔고요. 한 10초 정도 가볍게 몸 푸시고 저도 이제 실행 파트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지나가는 투로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행동 트리 패턴 자료들을 보면 주로 원리와 응용에 대해서 다루는데 구조적 관점에서 행동 트리는 이제 트리라는 자료 구조 특성과 그 태각 검색, 흔히 백트래킹이라는 태각 검색 알고리즘을 이론과 실무적 기능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맞춘 디자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설계가 아니라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를 활용하는 걸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 그 AI나 개발 분야를 떠나서 행동 트리 패턴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게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 완료한 거라 생각하고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로 코드를 많이 다루고 있어갖고 더 피곤하실 건데 한 10분 정도의 분량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행동 트리를 이벤트 시스템에 적용하기를 시작할 거고요. 실제로 주로 최적화와 데이터 복잡도를 관리하는 문제들을 다룰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각자 개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로 컨셉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로열 블러드 이벤트 행동 트리의 구현 특징을 미리 볼 텐데요. 일단 합리적인 구현 비용이고요. 최대한 뭐 덜 구현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검증 방식이라고 불리는데 이건 차후 설명할 텐데 폴링하고 이벤트 드리븐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데이터 복잡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FSN 구조를 응용했고요. 이건 선택적 요소라서 특수화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들은 계속 진행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러한 요소들을 위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뭐 퍼포먼스를 개선하고 디버깅을 개선하고 뭐 비용 관리적 측면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넣는 거죠. 네, 먼저 매칭 가능한 기능들을 알아보는데요. 행동 트리 로직과 이벤트 시스템 비교를 통해서 매칭 가능한 기능을 알아볼 겁니다. 네, 목표는 대체 가능한 기능들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구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고요. 방법과 효과는 예,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행동 트리 로직 다이어그램과 표를 볼 텐데요. 네, 이러한 로직들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 장에서 표 내용보다는 고프의 디자인 패턴과 달리 특정 분야에 특화된 패턴은 이제 추상화 계층뿐 아니라 실질적인 로직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로직을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것이고요.
조금 보자면 리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속을 해서 실제 구현해야 될 게임 로직인 순수한 추상화 계층이고요. 시퀀스, 셀렉트 이런 것들은 이름만 봐도 로직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최대한 그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고요. 이제 이가 대칭되는 이벤트 시스템 기능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객체 타입, 그렇죠. 실질적인 게임 컨텍스트를 담당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계속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고 연산자는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죠. 그리고 실행 속성은 당연히 한 번만 실행하게 되는 걸 거고요. 그렇지만 이벤트에 보면 함정이나 주기적인 인디케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복적 소송을 가져야 될 거고요. 흐름 제어는 이렇게 순차적인 흐름과 분기의 흐름, 그리고 체크 방식은 주기적으로 하는 폴링 방식과 특정한 객체들이 이벤트를 발생할 때 하는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이런 기능에 맞춰서 자, 이벤트 시스템 기능에 맞춰 행동 트리 로직 다이어그램을 재배치해 볼 겁니다. 앞서 봤던 그림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그 행동 트리 로직을 끼워 박으면 이렇게 기능 매칭이 90% 됩니다. 그래서 행동 트리만으로도 이벤트 기능을 다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노란 요소만 별도로 구현해야 되죠. 그리고 요건 좀 표시가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 AND/OR 연산은 이 두 가지 노드를 통해서 뭐 순서 보장하냐, 보장이 필요 없냐에 따라서 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의 디자인 패턴을 적용할 때 많은 추상화 조정 비용이 드는데요. 여기에서는 조정 비용이 최소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GitHub를 활용하시면 이 구현 비용과 검증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러한 수학적 기능을 담당할 때 검증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이점이고요. 또한 앞서 이야기했듯이 뭐 행동 트리는 최소한의 기능 구현으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사용성인 측면에서도 추가 구현 비용 이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합리적 구현 비용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까지 검토가 끝났으면 이제 이벤트 시스템에 행동 트리를 착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폴링 기반의 몇 가지 테스트를 하겠죠. 하지만 테스트를 하다 보면 금방 이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최적화 계산하고 이런 용도로요. 그래서 저희는 이벤트 드리븐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약해서 이야기 드리면 메시지를 이용한 이벤트 드리븐 구조를 처리할 거고요. 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유연성을 제어하지 않는 선에서 퍼포먼스와 디버깅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했고요. 그 폴링 검증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불리는 기능 구조를 넣겠다는 거고요. 이벤트 드리븐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네, 발동 주체가 이벤트 시스템에서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말인데 이벤트가 이벤트를 이야기하니 많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요거 할 때 잘 구분하시고 결국은 발동 주체가 그 시스템이 아니라 이벤트 시스템 컨트롤러가 관리하는 게임 오브젝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로얄 블러드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거 보면 아시겠죠? 자주 나오는 거죠. 인터랙션하고 뭐 특정 지형에 들어가고 뭐 대화 등 킬 등 했을 때 그 정보를 직접 노트하는 방식이 아니라 메시지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이벤트 인스턴스의 행동 트리로 보냅니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러한 메시지 시스템을 중간 계층에 넣으면 그 차후에 지연 처리, 뭐 수신자 지정의 용이성, 그리고 뭐 데이터 캐시 정책 등 코드 간결성을 높여주는데 이런 메시지 시스템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도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 밑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시지 않으실 건데 PT가 올라가면 메시지 시스템의 아이디어가 궁금하면 이 해당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메시지를 통한 이벤트 드리븐 대응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로얄 블러드는 총 110여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폴링이라고 불리는 주기 체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그 사이에 메시지 체크라고 불리는 그 새로운 계층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코드가 UML이 더 편하니까 이걸 보시도록 하시죠. 네. 이제 그 최상위 노드에 가상함수로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루즈하게 적용했다, 그리고 BT 노드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특히 조심해서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즈하게 적용했다는 건 그 패턴의 폼을 바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개념은 타이트하게 해서 행동 트리의 폼을 전혀 변경시키지 않고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메시지는 이제 BT 노드를 통해서 했다는 건데, 이거 말고도 이제 카운팅 개체인 블랙보드, 그 블랙보드나 아니면 게임 오브젝트가 직접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실제 코드를 보는 게 낫겠죠? 메시지 체크의 코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리턴과 그 체크하는 로직 부분과 로직 부분의 리턴과 메시지 업데이트의 나싱 부분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퍼포먼스 저하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렇게 많은 오브젝트 대상으로 금생하는 조건이 폴링에서 불필요하게 수시로 일어날 때 퍼포먼스 저하가 발생합니다. 네, 이러한 퍼포먼스가 높은 것들을 다 메시지 체커로 구현함으로써 이제 불필요한 로직 수행을 막죠. 여기처럼 이 업데이트 함수를 선언해서 콜 비용이 낭비되기는 하겠지만 이제 금색형 로직이 실제 로직이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경미한 비용만 낭비하게 되고요. 취향의 문제인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상위 노드에서 체크를 통해서 아예 업데이트 자체를 호출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주제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다수의 조건 로직들을 이러한 메시지 체크로 우회해서 구현해서 불필요한 퍼포먼스 낭비를 줄였고요. 그 다음에 부가 요소로는 이제 모든 게 BT를 통해서 데이터 갱신과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동 트리 디버깅 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편의성 개선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까지 오셨다면 이제 적절한 게임 오브젝트에 메시지를 등록하시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 양상 바로 전 단계까지 도달을 하셨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데이터 양상 단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복잡도를 제어하는 아이디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복잡도 제어를 위한 FSM 구조 응용하기를 다룰 거고요. 이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획자분과 협의를 통해서 그 이벤트 데이터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저희와 같이 시스템적으로 이걸 나눠 갖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제 목표는 데이터 복잡도를 적정 수준으로 제어해서 디버깅 편의성과 퍼포먼스 일부를 개선하고자 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실제 방법과 효과는 역시 진행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행동 트리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AI 대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노드 숫자가 보통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분기 처리를 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분기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기가 이벤트 데이터에서는 자주 발생하고요. 보시면 평양 트리 경향이 계속 발생하죠. 평양 트리는 경미하긴 하지만 이제 뎁스에 대한 탐색 비용을 증가시키고요. 디버깅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중간중간에 같은 기능의 그 펑션들이 있으면 어떤 펑션이 맞는지 찾기가 힘든 그런 문제가 있죠.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FSM 구조를 응용할 텐데요. 자, 2단계까지 왔다면 이제 XML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트리를 생성하고 계시겠죠. 그 데이터 트리를 갖다가 이렇게 페이지라고 불리는 개념으로 나눕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JSON하고 XML은 트리 기반 데이터 구성하기 쉽거든요. 혹시 이걸 관심이 있으신 분은 JSON의 XML을 통해서 BT 데이터를 행동 트리로 컨버팅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큰 행동 트리 데이터를 페이지라는 논리 단위로 나눠봤고 이렇게 하나의 행동 트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동 트리를 사용할 거고요. 나눈 데이터 정원이만큼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 이벤트 자체가 목적 기반의 그 작은 가제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제 중심으로 BT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분기형 데이터였다면 그 수직 편향성이 많이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누어진다는 것은 뭐 디버깅하기도 편합니다. BT의 메모리 덩어리가 작아질 테니까. 그리고 FSM 구조를 사용한 김에 응용을 합니다. 이제 전이 액션이라고 하는데 상태를 평가해서 다른 상태로 바꾸는 거죠. 전이 액션을 통해서 change 페이지라고 불리는 FSM의 액션을 통해서 순차 진행 처리하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분기 진행도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저런 예외 비용 없이 사용 안 할 데이터 그룹을 통째로 날리는 그런 예외 처리를 절약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그 AI에서 자주 씁니다. FSM과 BT를 혼용해서 많이 쓰니까 그 부분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FSM은 전문적으로 전역 페이지라는 전역 상태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걸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전역 조건들 그리고 컨텐츠적으로 발생하는 뭐 특수 조건들을 이제 전역 페이지를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구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디버깅하기가 편리하고 관리하기도 편리합니다. 알고리즘은 물론 디버깅도 분할 정복이 편하겠죠. 그리고 뭐 트리의 뎁스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함에 있어서 탐색 비용이 경미하지만 절약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의 작아짐으로써 가독성이 향상되겠죠. 그리고 메모리 등에도 작아져서 역시 디버깅이 좋은 이점도 있습니다. 정리를 통해서 마무리, 이 실행 파트를 마무리할 텐데요. 앞서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부분적으로 최적화를 시켰고, 이제 디버깅을 개선했고, 이제 유연성적인 면은 이제 폴링과 이벤트 드리븐을 모두 지원함으로써 컨텐츠의 유용성이 향상되는데요. 뭐 특정 보스의 에너지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거나 아니면 정밀한 시간 측정이 필요할 때는 폴링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대다수의 액션들은 폴링 기반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앞서 했던 메시지와 그 FSM을 이용해서 얻는 이점이고요. 이 선택사항인데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구현에도 다양한 선택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부러 대응되는 개념들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최적화 쪽만 한번 알아본다면 최고 수준의 최적화가 필요하시면 모두 이벤트 드리븐으로 모두 구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다 예외 처리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데이터 복잡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연성을 포기하면 저희처럼 포기하면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이건 당연한 트레이드업 요소고 그래서 제약하지 않으면 자유도로 올라가겠죠. 노드 위상 제어는 지금 여기서 다루기 조금 까다로운 주제인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특정 노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추가 위치를 루트 아니면 리프로 제한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그 언리얼 비헤비얼 엔진을 보면 그 잘 이 컨셉 아이디어를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데이터 최적화와 데이터 자유도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이러한 영향들이 생기고요. 로열 블러드는 그 컨텐츠의 자유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디버깅 편의성을 확보하고 최대한 적게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가볍게 정리하자면 이제 그 최적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 이벤트가 관리해야 되는 MPC 객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관리해야 되고요. 네, 데이터 복잡도는 선택이지만 그 충분히 대응하시라는 거. 그리고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절한 선택을 잘 조율하셔서 효과적인 비용으로 구현하시라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패턴 로직뿐 아니라 GitHub에 보면 MIT 라이센스로 해서 훌륭한 행동 트리 로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이드 코드를 삼으시든 아니면 실제 적용하시든 충분히 활용하시라는 것과 그리고 뭐 그 메시지 기반의 행동 트리와 그 FSM 기반의 행동 트리는 제가 이쪽에 GitHub에 등록시켜 놨으니까 뭐 좋은 코드는 아닙니다만 한 번씩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파트고요.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이라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가 될 거고요. 실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다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다룰 거고요. 이런 순으로 진행됩니다. 역시. 네, 아까 전에 말한 디버깅 편의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디버깅이 용이했다. 그 왜 용이했냐면 행동 트리가 그 가장 앞쪽에서 데이터들을 제어하기 때문에 행동 트리에 대한 디버깅이 쉬웠다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 블랙보드나 카운팅 개체인 블랙보드나 게임 오브젝트를 통해서 행동 트리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행동 트리가 데이터 뒤에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선호하시는 방향으로 그 BT의 레이어를 선정하시면 되겠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행동 트리가 가장 앞에 나오는 게 디버깅이 정말 편리합니다. 남은 건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범용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리고 활용도에 관련된 결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동적인 이벤트를 많이 구성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이벤트들, 그냥 특별한 개성이 이벤트 컨텐츠가 한 다수 종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예시로 설명했던 동적인 컨텐츠들은 한 종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분기 시퀀스를 100% 잘 활용한 것은 점령전이라는 컨텐츠이고요.
초기 컨셉을 100% 활용하지는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그 소유하고 있던 기능은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확장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 초기가 샘플 데이터 3개로, 2개 내지 3개로 시작해서 저희가 라이브 당시에 약 400여개의 데이터까지 증가됨에 따라서 각종 조건과 액션이 추가되었는데요. 그것도 뭐 이상 없이 큰 구조적 성능 이슈 없이 사용했다라는 결과이고요. 이건 재미로 보는 통계입니다. 그냥 데이터를 보는 거죠. 그 로얄 블러드 같은 경우는 그 페이지라고 불리는 흐름이 22단계까지 갔고요. 22단계는 정말 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평균 7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AI 기반의 그 보스 AI를 짜보면 알 텐데 데이터가 평균적으로 7뎁스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벤트도 7뎁스까지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아마 사람이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용량이 한 7뎁스라고 불리는 이 정도 트리 크기가 한계인 것 같고요. 그 조건 노드의 사용량에 대한 것이고 실제 그 저희가 했던 조건 연산들 그것들은 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로 되게 저조하게 사용되었다는 결과고요. 이제 로열 블러드를 혹시 플레이해 보시면 이벤트를 통해서 이러한 이벤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 양이 필요하신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벤트 트리 행동 시 역시 어려웠던 점은 일단 적절한 최적화 지점을 찾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디서 중단해야 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최적화를 완료해야 할지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스튜디오 개발 환경과 이제 뭐 파트장, 팀장님의 도움으로 적절히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노드는 행동 트리는 상호 종속성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합이 가능한데 데이터에 의한 종속성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스폰을 했는데 스폰 대상을 이제 카운팅하는 게 목표인데 그 카운팅 목표 대기가 한창 뒤에 이루어지는 거죠. 기획 데이터 실수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정작 카운팅하려고 할 때 카운팅 대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데이터적 종속성이 생기니까 꼭 검증 알고리즘 같은 걸 이용하셔서 데이터 검증 기능을 이용해서 미리 예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저희는 뭐 검증 기능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이벤트 시스템을 위한 QA 명령어체인데요. 이게 제가 AI 데이터 개발자가 베이스다 보니까 AI에서는 특정 단계의 노드로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벤트를 보면 목표가 계속 바뀌죠. 그래서 특정 목표로 이동을 해야 되는 요소가 생깁니다. 그게 부분을 대응이 미흡했는데 혹시 새로 개발하시는 분들이라면 적절한 ID 라벨링 정책과 필요한 노드 탐색 기능을 이용해서 이 QA 명령에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현장 검증은 역시 베이스가 AI 기획자이다, 개발자이다 보니까 AI는 정말 샘플 데이터가 많은데 이벤트 관련된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많이 그려야 했고요. 요 해당 부분은 지금은 없지만 제가 차차 GitHub에 샘플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으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연관문서와 커뮤니케이션이죠. 이건 여러분들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적절한 문서화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나 음성적인 부분을 많이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평가를 내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일단은 최초의 목표를 속이 달성했다고 판단하고요. 도입 비용 같은 경우는 실제 2주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분 달성이라 생각하고 데이터 드리븐 설계는 이건 저희가 말하는 컨텐츠 프로그래머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는 저희 훌륭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생산성은 부분 달성이라 했던 거고요. 관리 편의성은 이제 협업에 용이한 패턴 구조를 이야기하는 건데 요 개발하에 나감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부분 달성이라고 판단했고요. 그 정리를 하면 이벤트 행동 트리를 이벤트 시스템에 넣게 되면 이렇게 탄력성이나 뭐 순차 분기 처리 그리고 디커플링 구조에 의해서 디버깅 비용이 줄여지고요. 총 개발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 높은 그 이벤트 시스템 디자인 행동 트리 패턴이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게임 명언 이런 건 아니고요. 게임 프로그래밍 패턴에 대한 패턴에 있는 인용 구문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이미 있는 해결책을 다시 개발하기보다는 이제 많은 걸 참조하시고 진짜 새로운 걸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제가 중간중간에 빼먹었는데 여기 각종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시스템을 쉽게 만들든 어렵게 만들든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벤트 시스템을 구현할 때 좋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은 마치고요. Q&A가 있다면 간단히 한두 가지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